다음으로 기호 3번 김진태. 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습니다.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 저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인가요? 제가 충남 지역 당협 간담회를 갔을 때 서해안의 외딴 섬 고대도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여성 당원 분이 오셨는데 저 김진태를 보러 오셨다가 결국 막배를 놓쳐서 집에 돌아가지 못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전대가 끝나면 제가 그 고대도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진태가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진태 양난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 태풍입니다, 여러분. 진짜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판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합동연설에 이미 이게 다섯 번째, TV 토론을 여섯 번을 했습니다. 대를 거듭할수록, 아, 정말 당대표는 누가 돼야 되겠는가?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스팔트에서 다져진 내공, 국회 법사위에서 다져진 내공입니다. 거기다가 이 뜨거운 진정성까지 갖췄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 이 투표함이 열리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겁니다. 꼭 그런 일이 있도록 여러분께서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5.18 얘기 좀 하겠습니다. 5.18 여러분,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는 게 망언입니까? 그게 망언입니까? 저는 그 얘기밖에 한 적이 없는데 왜 제명시키라고 이 난리입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 우리끼리 내부 총질하지 맙시다. 좌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슨 여론조사율이 좀 떨어졌다고요? 왜 사고를 쳤냐고요? 좌파들은요, 지지도가 반토막이 나도 꼼짝도 안 합니다. 끝까지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지지도, 아까 비대위원장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벌써 올라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며칠을 못 참습니까? 여기가 민주당 전대장입니까? 우리 한국당 전대장입니까? 여러분, 민주당에서 끄집어내리려고 하는, 민주당에서 시키는 대로 투표를 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런 만만한 후보를 뽑아줄 겁니까? 아니면 이 김진태를 당대표로 뽑아 정정당당하게 맞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제가 마음고생이 심할 때면 저는 대전 현충원회를 갑니다. 거기 가면 제 부모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 아버지, 경북 성주 출신 6.25 참전용사 특수임무자 부대원 출신, 제 어머니 강원도 양구 출신 국민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셨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뼛속까지 우파입니다. 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저에게 마지막 하신 말, 저는 꼭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 남기신 말이 뭐냐?
밥 잘 먹고 다녀라. 밥 잘 먹고 다녀야 됩니다. 저는 쫄지 말고 기죽지 말고 밥 잘 먹고 다니겠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출근을 할 때면 우리 아내가 따라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야, 오늘은 제발 조용히 좀 지내자. 오늘도 좀 무사히 좀 지나가자. 그렇게 출근합니다, 저도. 야, 나가서 싸워야지. 아닙니다. 천하의 김진태도 그래, 오늘은 무사히, 오늘도 조용히 이러고 나옵니다. 나와서 민주당 하는 거, 민주당 어디 갔습니까? 민주당 하는 거 보면 딱 쳐다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상도 말로 허파 디비지죠? 허파 디비지죠? 제가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맨날 앞에 나와서 총 쏘고 더러 한 번씩 욕먹고 그렇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애들 엄마 미안해. 맨날 마음고생 시켜서 미안해. 하루도 마음 편한 그런 날 없었지. 나도 그렇게만 살고 싶지 않았어. 그렇지만 우리 애들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달라지는 거, 우리 자유한국당이 비로소 웰빙 야당에서 제대로 된 우파 정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도 포용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좌편향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 정권이 얼마나 사회주의로 치닫고 있습니까? 그럴 때 확실한 보수 우파의 가치를 지키는 우파 정당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야 제대로 된 균형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도가 된다고 중도가 우리 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실하게 고치고 그것을 지켜나갈 때 바로 중도가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김진태와 함께 우리의 가치를 확실히 지키면서 제대로 싸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바보입니다. 그 탄핵에 우리 당이 난파위기에 있을 때는 저는 그 배와 함께 가라앉으려고 했습니다. 이 김진태는 바보입니다. 부당한 탄핵에 맞서서 그렇게 싸우고도 돌아오는 길은, 돌아오는 말은 맨날 과격파, 강성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김진태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결코 배신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 김진태는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다 함께 미래로. 저게 바로 제 이름의 약자입니다. 진태, JT, Join Tomorrow. 말 됩니까, 여러분? 말 됩니까? 이 김진태와 함께 미래로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김진태와 함께
당원혁명 이러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의리의 아이콘을 비례의 아이콘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네, 여기 행사장을 열정적으로 열광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진짜 태풍, 고소의 아이콘, 미래의 아이콘, 기호 3번 김진태 후보께 우렁찬 환호와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김진태 후보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3번 김진태 후보였습니다.